대축제 데일리 콘서트 특집 SBS 러브 콘서트 인 부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뜨거운 무대 이채영 씨 무대 만나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채영 씨.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채영입니다. 노래 어때요? 너무 좋지요? 네! 넉넉. 지금 불러주신 노래가 넉이라는 곡이에요. 네. 그쵸? 청우대를 제대로 이제 넉이라는 노래로 열어주셨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로 넉넉 노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안 열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아내 씨? 아, 저는 이미 좀 심쿵당했어요. 정말. 한정 열렸어요? 아니, 왜냐면 워낙 제가 채연 씨의 팬이기도 하고, 예. 사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채연 씨가 너무 시작을 잘 열어주셔서, 공연 절반이 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채연 씨 이곳에 와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아, 채연 씨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고성에 좀 와보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 와보고 있어요. 한 번? 네. 언제쯤 오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찾았는데, 네. 고성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녹차가 유명한 거잖아요. 녹차. 네, 그래서 녹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오셔서 좀 녹차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드셨나요? 어렸을 때 녹차 아이스크림 꼭 먹었었어요. 잊지 못할 어렸을 때 그 녹차 아이스크림의 맛. 그렇죠. 예, 잊지 못할구나. 아유, 또 이렇게 녹차 자체가 또 노폐물도 빼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소화도 잘 시켜주고. 제가 녹차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채우 씨가 녹차 홍보 모델을 해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해외 팬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좀 K녹차 혹은 고성을 좀 홍보를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 지금 원샷 딱 들어갑니다. 예, 녹차. 아, 이게 그 샵에서 꼭 녹차에 그 꿀을 살짝 타가지고 마시면 붓기에 맞아요.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녹차.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고우신 거예요. 이렇게 진짜 피부 비결이 바로 이 녹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늘 씨가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채연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얘기였는데, 채연 씨가 술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너튜브에서 봤습니다. 예. 술에 관한 방송을 하고 계신데, 단독 MC를 또 하고 계시고, 이 맑은 피부에 비결이 약간의 좀 음주가 또 가미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방송 이름이 인성 술지예요. 그래서 술지여가지고. 술지. 술지여서 피부가. 이게 뭐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술찌질이의 줄임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만큼 술을 못 먹는다는 건가요? 술찌질이? 그쵸. 조금 이제 약하다. 네, 약하다. 조금 아쉽다 정도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 피부 비결은 녹차네요. 네, 녹차네요, 녹차. 녹차의 꿀탄 녹차. 맞습니다. 네. 샵에서 먹는 녹차 꿀차. 맞죠. 그것도 녹차를 먹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노폐물도 빠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아이즈원 멤버에서 솔로로 우뚝 섰잖아요. 우리 K-POP이 글로벌해지면서 한국의 문화까지 글로벌해지고 있는데, 자, 차세대 K-POP의 디바로서 포부,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요즘 되게 멋있는 솔로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또 저만의 매력으로 또 저만의 퍼포먼스로 또 이 세상에 휘어잡는 네, 솔로 가수로 멋지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뭐 이미 저는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확잡혔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채연 씨가 준비한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소개해 주세요, 이채연 씨. 네, 다음 노래는 Let's Dance라는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이고요. 세 번째 타이틀곡이고요. 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댄스 댄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채연 씨의 Let's Dance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